자,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것만은 알고 가자. 프랑스 테마에 오늘은 연간 300일 이상 온화한 지중해의 휴양도시 니스에 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니스를 여행하시죠. 알고 가자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야자수와 아름다운 건물들이 줄지어 늘어선 니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도로 있죠. 프롬나드 데 정글레는 해변을 따라 이어진 해안도로인데요. 1820년에 영국인들이 추운 겨울을 피해서 이 지중해의 따뜻한 니스를 개발하면서 이 이름이 붙여졌고, 번역하자면 영국인의 산책로라는 뜻인데요. 그야말로 산책을 즐기기에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파란 하늘과 코발트색 바다가 만나는 니스는 예술가들이 사랑한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곳인데요. 연중 온화한 기후 덕분에 휴양과 관광을 위해 찾아오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 휴양도시이죠. 니스에서 꼭 보아야 할 곳으로 추천드리는 샤갈 미술관은 샤갈의 가족이 프랑스 정부에 기증한 부약성서의 이야기를 묘사한 17점의 유화를 비롯하여 45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구약성서의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을 샤갈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그려놓은 작품들이죠. 첫 번째 부인인 벨라를 병으로 잃고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샤갈이 1952년 바바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면서 붉은색 바탕에 아가서 연작을 그리게 되죠. 유화 작품뿐만 아니라 모자이크, 석판화, 조각 작품 등 다양한 기법들을 만날 수 있고, 특히 말년에 제작한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는 엄숙함을 느끼게 하죠. 니스의 구시가지 뒷골목은 서민적인 풍경이 보여지는 곳인데요. 좁은 골목을 따라서 선물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고요. 인도를 점령한 식당들의 식탁이 아주 정겹습니다. 니스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있는데 함께 가보시죠. Omelette d'égisté, la femme est au plat, s'il vous plaît. Sur place. Sur place, il faut que tu mets des poissons, ça ira. Pardon? Sur place, il faut que tu mets des poissons, ça ira. Ouais, ouais, mais quelles boissons? Ah, vous verrez au bar. Ok. Moi, je vous informe avant. Waouh, merci. Énorme. Tu peux savoir comment vous faites farine de pois chiche. Farine de pois chiche. Pois chiche. 니스 구시가지에서 와서 드셔볼 수 있는 소카라고 하는 요리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3유로에 한 접시를 주는데 검은 후추를 뿌려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Bon appétit. 니스의 구시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살레야 시장인데, 삶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곳으로 넓은 광장에 꽃이며 과일을 가득 쌓아놓고 파는 서민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죠. 남프랑스에서 생산되는 과일, 야채, 올리브, 라벤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들을 볼 수 있는 재미난 곳이죠. 밤이면 도로를 따라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짙푸른 바다는
점점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실루엣만 남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니스의 밤바다도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8시부터 아침 11시까지는 커피 한 잔에 1유로, 카페랑 코아상 하나에 2.2유로. 이거 완전히 니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더구나 살레아 시장에 오셨을 때, 다리 아플 때 여기에서 맨 끝에 있는 데서 커피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